안녕하세요, 여러분. 하우징 큐레이터 조하늘입니다. 저는 지금 울산에 와 있습니다. 초대형 랜드마크 소식을 가지고 왔는데요. 라일에스 모델하우스에서 인사드립니다. 울산 시민이 사랑하는 울산대공원 바로 그 옆에 롯데건설과 SK에코플랜트가 만나 울산의 랜드마크가 될 아파트 단지가 건설된다고 하는데요. 그동안 보기 힘들었던 2033세대의 대규모 단지인 만큼 모델하우스도 어떨지 기대가 됩니다. 저와 함께 모델하우스를 살펴보시죠. 안녕하세요, 놀부님. 네,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사실 저도 놀라운 부동산 유튜브 채널 구독자라서 더욱 반갑네요. 안녕하세요. 네,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저도 이 조하늘 아나운서님 처음 뵈서 반갑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모델하우스 투어를 놀부님과 함께 한다고 해서 제가 더욱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 다양한 노하우 많이 알려주실 거죠? 물론이죠. 예, 제가 이 모델하우스 소개를 한두 번 해본 게 아닙니다. 딱 보면 알거든요. 게다가 이 울산대공원 바로 옆에 들어서서 울산의 랜드마크로 이미 소문이 자자한 라일에스라니.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먼저 와서 열심히 보고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아, 역시. 모델하우스를 방문하면 꼼꼼히 짚어볼 게 정말 많거든요. 제가 오늘 완벽하게 가이드해 드려보겠습니다. 네, 오늘 투어가 더욱 기대가 됩니다. 그럼 저희 같이 들어가 볼까요? 가시죠. 요즘 집을 사려고 모델하우스를 볼 때 다들 정말 꼼꼼히 보시잖아요. 전문가 입장에서 특히 어떤 부분을 꼼꼼하게 보면 좋을까요? 네, 집을 알아보실 때 이것저것 고려할 부분이 정말 많잖아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미래 가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늘님, 혹시 이 울산대공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 그럼요. 저희 라일에스가 울산대공원 바로 옆에 들어온다고 해서 안 그래도 제가 오기 전에 둘러보고 왔습니다. 생각보다 엄청 크고요. 규모 있는 공원이어서 놀랐거든요. 동물원도 있고 바로 앞에는 큰 종도 있어서 볼거리가 많고요. 산책로도 잘 돼 있어서 한참 산책하고 둘러보다 왔습니다. 네, 바로 이 울산대공원은 울산의 랜드마크입니다. 네. 이 울산대공원을 혹시 그럼 누가 만든지 아시나요? 이 정도 큰 규모라면 정부에서, 국가에서 직접 조성한 거 아닐까요? 네, 물론 이 국가에서 조성을 추진해 왔고요. 거기에다가 지역사회의 환원을 기획하고 있던 SK 주식회사가 상호 간의 협의를 통해서 1995년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무려 364만 제곱미터의 부지에다가 1000억이 넘게 투자된 대규모 공원 프로젝트였죠. 와, 정말 대단한데요. SK에서 협력을 해서 울산의 보물인 울산대공원을 만들어냈네요. 저희 라일에스가 그 울산대공원 바로 앞에 들어오는 거 맞죠? 네, 맞습니다. 자, 롯데월드타워 등 랜드마크를 다수 만들어낸 1군 롯데건설과 SK에코플랜트의 컨소시엄으로 짓는 아파트입니다. 최고와 최고가 만나서 최대 걸작을 만드는 프로젝트인 셈이죠. 좋습니다. 그런데 보통 1군 건설사들끼리 지으면 각각의 브랜드 이름을 따와서 뭐 울산 롯데캐슬 SK뷰 이렇게 네이밍을 하던데 이번에는 라엘S라는 굉장히 고급스러운 네이밍을 가져왔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물론 이 각자의 브랜드를 따서 건설되는 경우가 많지만 이번에는 특히 두 건설사가 총력을 다해서 새로운 주거벨트를 형성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프리미엄 브랜드를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다른 사례와는 다르게 브랜딩을 할 만큼 그만큼 역대급 단지가 들어온다는 말이 되겠죠. 역시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자, 롯데건설과 SK에코플랜트의 브랜드 파워만 생각해도 정말 대단한데 이미 충분하잖아요. 네. 자, 그런데 남구 신정동에서 보기 드문 대단지 아파트가 오랜만에 분양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2033세대로 건설되는데 규모만으로도 울산의 새로운 랜드마크는 따놓은 당상이죠. 좋습니다. 자, 라일에스는 세대수도 엄청난 대단지고요. 게다가 입지적으로도 상당히 가치가 있는 지역이라고 하니까 더욱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입지를 자세히 살펴보러 가실까요? 하늘님, 여기 지도가 크게 있는데 우리 라일에스가 어디 있는지 아시겠어요? 네, 저기 딱 보입니다. 울산 남구에 위치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라일에스는 울산 남구에서도 매우 선호도가 높은 신정동에 들어섰는데요. 최근 울산에서 정비사업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자, 신정동 7개의 정비사업이 있죠. 그 가운데서 규모가 가장 큰 이 남구의 B-08구역의 선두주자인데 이 울산 남구의 새로운 주거벨트로서의 큰 기대를 온몸으로 받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이 라일레스가 들어갈 남구의 신정동은 곳곳으로 이동이 편리한 울산 남구의 메인입니다. 네, 여기 지도에서 보니까 남부순환로, 두암로, 수암로 등 도로가 잘 정비가 되어 있어서 울산 곳곳으로 빠르게 이동이 가능할 것 같더라고요. 이런 이치라면 울산 공업단지로의 출퇴근도 편리해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더 많이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 울산대공원 바로 옆이기 때문에 도보로 이용이 가능한 입지인데요. 울산대공원은 이 비축제나 아니면 장미원축제 등 여러 가지 축제를 하는 울산의 랜드마크입니다. 이 반려동물 산책시키기도 좋고 자전거를 타고 다니거나 이 농구를 할 수 있는 공간까지 있는 완벽한 입지죠. 네, 듣기만 해도 너무 대단하고 기대가 되네요. 근처 이 서남호수 공원도 있어서 산책과 낭만 있는 데이트도 가능하고요. 또 신선상 등 근접한 자연 관광 명소 덕분에 입주민들은 매일같이 자연 속에서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습니다. 와, 맞습니다. 자, 이렇게 자연 인프라가 완벽한 데다가 라일레스는 학교들도 단지와 굉장히 가깝게 있네요. 특히나 학부모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학교와 학원이 얼마나 가까이에 있는지잖아요. 네, 역시 부모님의 마음을 잘 알고 계시네요. 자, 울산하면 명품학군, 교육열도 상당히 뛰어난 도시입니다. 도보권에 이 월평초, 수임초 등 초등학교가 인접해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등하교가 가능하고요. 또 가까이에 옥동 학원가도 있기 때문에 면학 분위기가 정말 잘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라일레스는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신일중학교, 울산중앙중학교, 울산여고, 신정고, 합성고 등 이 고등학교까지 모두 근접해 있어서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가 있습니다. 학교 다니는 이 자녀를 둔 가정에서는 이상적인 조건으로 생각이 됩니다. 좋은 학군에 좋은 학원가까지 인접해 있어서 저학년부터 입시하는 수험생까지 안전하고 편리하게 학업에 매진할 수 있습니다. 자, 사업지 인근으로는요,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그리고 롯데백화점, 롯데시네마, 현대백화점까지 포진해 있어서요, 원스톱 생활 인프라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라일레스 입주민의 쇼핑과 여가 생활을 한 차원 높은 경험으로 만들어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거기에 중앙병원과 울산병원도 인근에 있어서요, 의료 서비스 접근성도 우수한데요. 건강부터 자연, 교육, 쇼핑, 어느 하나 빠짐없는 완벽한 입지네요. 입지가 최고인 건 확인이 되었으니까 네? 아파트 단지를 살펴보셔야죠. 저희 같이 이 모형도를 보러 가시죠. 와, 단지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네, 정말 크죠. 네. 이 모형도 자체가 굉장히 큽니다. 라일레스는 2033세대로 이루어져 있는 대단지입니다. 두 개 단지로 이루어져 있고요. 1단지는 1499세대, 그리고 2단지는 534세대로 굉장히 큰 규모를 보시다시피 자랑합니다. 네, 라일레스는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901-3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공급 규모는 지하 4층에서 지상 최대 33층, 1단지에는 12개 동, 2단지에는 4개 동으로 총 16개 동입니다. 총 2033세대 중 1073세대가 이번에 분양하고 타입은 1단지 59A, 73AB, 84ABC로 6개 타입, 2단지의 경우는 42, 59B, 73CD, 84D로 5개 타입입니다. 가족 유형에 맞게 선택할 수 있는 인기 평형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가족 구성원의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공간을 선택하는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이 4위부터 84 타입까지 다양한 면적의 타입들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취향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매력이 있죠. 네, 맞습니다. 근데 놀부님, 저 이 모형도 보고 알아낸 게 하나가 있어요. 뭐죠? 자, 이 모형도를 보니까 사실 여러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봤는데도 좀 다른 게 한눈에 봐도 나무가 굉장히 많이 심겨져 있고요. 정원이 좀 넓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는데 저만 그렇게 느낀 거 아니죠? 아, 맞습니다. 이게 눈치가 빠르시네요. 네, 이렇게 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바로 조경 면적에 있어요. 최근에 울산 남구에서 분양한 분양 단지들의 조경 면적보다 월등히 넓은 조경 면적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 모형도에서 보이는 것처럼 동간 간격이 넓고 중앙광장, 수공간, 포켓정원, 놀이터 등
이렇게 다양한 시설들이 많기 때문에 쾌적한 단지라고 바로 느껴볼 수 있는 겁니다. 네, 특히나 여기 문주도 정말 멋있고요. 이 외부를 둘러싼 상가 등의 근린 생활 시설이 잘 돼 있어서 편리할 것 같습니다. 중간이 또 뻥 넓게 뚫려 있어서 동강 간격도 넓고요. 쾌적한 전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장점, 바로 주차 공간인데요. 세대당 1.75대로서 넓은 스마트 주차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역 내에서 최상위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놀부님이 최상위권이라고 딱 찍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놀부님이 이렇게 꼼꼼하게 설계된 라엘에스에 들어가는 커뮤니티 시설들도 짚어주신다고요? 너무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2층으로 올라가 보실까요? 함께 가시죠. 여러분, 이곳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엘에스에는 울산에서 그동안 볼 수 없었던 특화 커뮤니티 시설이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2층에 올라와서 살짝 봤는데 세대 공용 창고, 또 음식물 쓰레기 이송 설비를 봤는데요. 와, 이게 모두 사실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 라엘에스에서는 특별한 특화 아이템들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바로 여기 보이시죠? 네. 네, 세대 공용 창고 또한 만나볼 수 있는데요. 이 세대 공용 창고는 시즌별로 사용하지 않는 뭐 자전거나 골프백 등 이 큰 짐을 넣기에도 공간이 충분합니다. 네, 맞아요. 요즘 해외여행 참 많이 가시잖아요. 큰 여행용 캐리어를 둘 곳이 마땅치가 않았는데 딱인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탐나는 게 주방의 음식물 쓰레기 이송 설비가 제일 기대가 되는데요. 하이엔드 브랜드에만 들어가 있던 시설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이 라엘에스에서는 세대마다 음식물 쓰레기 이송 설비를 갖추고 있어서 매우 편리합니다. 저도 이 와이프랑 매번 음식물 쓰레기 누가 버리는지 눈치 싸움을 맨날 하고 있는데. 아, 그렇군요. 물론 제가 버리긴 합니다. 네. 네, 이런 가정의 평화를 가져다주는 너무 좋은 설비 시스템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제일 부럽네요. 아까 보셨던 세대 공용 창고가 끝이 아닙니다. 여기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도 소개할 부분이 정말 많이 남았습니다. 네, 여기에 커뮤니티 시설이 5개 공간이나 보이네요. 네, 맞습니다. 이 단지별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에드앤컬처와 스포츠센터가 있습니다. 이 에드앤컬처에는 북카페, 독서실, 1인 독서실, 스터디룸, 프라이빗 시네마가 있습니다. 와, 프라이빗 시네마 공간이요? 네. 단지 안에서 큰 스크린을 볼 수 있는 공간이라니 너무 좋은데요? 하늘님, 여기서 놀라시면 안 됩니다. 1단지에는 실내 체육관, 그리고 실내 수영장, 샤워장, 라멘 키즈 카페, 피트니스 클럽, 실내 골프 클럽 등이 있고요. 네. 2단지에는 이 라운지, 피트니스 클럽, 실내 골프 클럽, 북카페, 독서실, 스터디룸이 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대단지 규모에 걸맞게 시설이 이렇게나 많다니 울산의 랜드마크로서의 자격이 손색 없지 않습니까? 충분하고도 남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실내 수영장도 놀라운데 실내 체육관에 피트니스 클럽, 골프 클럽에 사우나까지 정말 없는 게 없는 커뮤니티 시설이네요. 헬스센터를 따로 등록하거나 단지 밖을 나갈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빠, 엄마, 그리고 자녀까지 모두 단지 내에서 즐길 거리가 많아서요. 너무 만족하실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수영을 좀 좋아하는데 우리 아파트 단지 안에 수영장이 있다는 게 생각할수록 놀랍네요. 네, 맞아요. 이런 대규모 커뮤니티는 대형 단지니까 가능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럼요. 자, 라엘에스에서 누리는 문화체육생활 정말 기대가 됩니다. 청약 일정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울산을 대표하는 2033세대 대단지, 최대를 넘어 최고를 짓는 대공원 앞 독보적 랜드마크 라엘에스. 이 슬로건답게 오늘 투어를 해보니까요. 울산을 빛내는 랜드마크가 되리라는 확신이 듭니다. 네, 오늘 저도 참 이 좋은 모델하우스 투어였습니다. 이 롯데건설과 SK에코플랜트, 파워 있는 두 개의 건설사가 합심해서 만드는 아파트 단지라서 더 큰 기대가 됩니다. 네, 모두가 기다린 울산 대공원 앞 바로 그 자리. 2033세대 라엘에스, 여러분도 관심 있게 지켜봐주세요. 그럼 저희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